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원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 이미 그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의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통에 전혀 관계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 받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감동이 되시고 좋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고 무병장수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해줘서 주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가 받은 복이 아주 잘 살고 그리고 풍요한 복이었다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풍요한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발달한 도시 문명을 가진 국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부동산의 복이었거나 좋은 학군으로 보내줬거나 그리고 부자가 되는 복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복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혈통을 따라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먼저 떠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다시 심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뺏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바라는 그 습관과 죄된 마음으로 얻었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뺏어가시고 막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자신을 복이 되게 하실 그런 과정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만드셔야 할까요? 많은 것을 받아서 받는 복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복이 된다면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속한 모든 이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만 살아도 과분한 것이죠. 시편 84편의 시편 저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과분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어느 날 아들이 되었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고 때를 쓰고 학교로 안 가겠다고 보채고 그렇게 완전히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간 아이도요, 다시 집에 들어올 때는 문으로 당당하게 발로 차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 속상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하는 말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려면 집 나가라고, 나가서 혼자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같이 살리시고 입히신다는 약속이에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아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자녀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은 먼저는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수치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그 대신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옷과 그대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뜻입니다. 옷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을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옷을 완전히 바꿔 입혀주신 분이 왜 먹이고 입히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삶을 매 순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떴을 때 먼저 무엇 할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하루를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허락하신 그 뜻을 먼저 구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도는 내일을 염려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신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만 마음을 쏟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면 장시간 심사숙고한다. 그러나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전화통화가 너무 잦다든지 자녀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이 누적되면 미래에 대해 내리는 큰 선택의 의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일에는 엄청나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미 알려주신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보내주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미래의 일만 알려달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일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제럴드 시처 목사님, 하나님 뜻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와 속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절제하라 하십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떠날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간 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초라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우울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려야 할 나라는, 여러분이 누린 복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인에서 아들로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신 그분이 날마다 반드시 책임지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 입혀주신 옷의 주인처럼 살아갑시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이 보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걷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대로, 그 옷의 주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더 크게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주님 순종하며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알려주세요. 지금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바꾸시고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야 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